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아달린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캄보디아에서 태어난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2003년에 남편은 캄보디아에서 같은 프로젝트 회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를 하며 사랑하고 피어서 약혼했습니다. 약혼은 3년 후에 캄보디아에서 결혼을 했고 그곳에서 첫째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남편 따라서 한국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온 지 벌써 4년 됐습니다. 한국에서 생활, 음식, 언어, 모든 문화가 낯설 어렵습니다. 캄보디아에서 29년간 쌓은 생활과 문화가 갑자기 바꿔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슬펐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더구나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도 만나고 싶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너는 한국에 캄보디아 사람 만나러 왔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너무 울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혼천이어서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에 만났습니다. 한국 오자마자 출제 음식이 했을 때 캄보디아에서 있는 엄마도 보고 싶고 고향 음식에 너무 먹고 싶었지만 무서운 시어머니 때문에 말도 못하고 혼자서 마음속에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는 찐 엄마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은 돈 쓸 생각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들 낳고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타문화 센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친구들 만날 수 있었고 다른 나라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타문화에서 합창 연습을 했고 공연회에 나갔을 때 너무 좋아서 마음이 너무 설렜습니다. 캄보디아에는 합창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따로따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에 합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생계의 날에 2달 동안 연습하며 준비했던 합창했습니다. 처음에 음료 맞지 않고 서로 어색했었는데 시간 지날도록 사람들과 친해지고 합창 연습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매일매일 저녁 아리랑 노래 연습하며 보낸 시간은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합창 대회날 하얀색 드레스 입고 우리는 웃으면서 사진 찍었습니다. 합창이 끝나고 우리 팀은 은상 받았고 서로 너무 기뻤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은 만났고 노래하면서 같이 얼었던 2달 넘어 행복했습니다. 저는 노래가 좋고 합창이 좋아서 지금도 합창 연습하고 있습니다. 합창은 서로 어울리게 해주는 마음을 열어주고 사랑하게 해주는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한국에서 4년 동안 생활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저는 특히 아이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워 지럽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의 아이들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국 문화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의 아이들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국 문화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타문화 가족들이 서로 어울러서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과 타문화 가족들은 싸여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방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